있고 여자 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대 위에서 여자 기본 무대 화장 그라데이션이 잘 돼야 돼요. 왜냐면 진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잘 안 되면 정말 어색한 메이크업이 되는 게 무대 분장이에요. 가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메이크업 자체가 진하죠. 자, 피부 표현입니다. 여자 분장 하기 전에 CTM. CTM이 뭐냐면 클렌징 톤 모이스처라이저 아직 하는 거예요. 클렌징은 한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CTM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기본 베이스는 이제 색깔 톤에 맞춰가지고 잘 해주시고요.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른 다음에 이 목선! 목선 되게 중요하죠. 왜 목선이 왜 중요해요? 베이스 바를 때 목선 왜 중요하죠? 그거 선지니까. 맞아. 무공감. 그렇죠. 예. 그래서 목선하고 턱선을 자연스럽게 이어줘야지 목은 어둡고 얼굴만 이렇게 가면 쓴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체감 있게 보이려면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줄까? 코. 이마. 코만 줘? 눈밑, 이마. 그렇지. 이마하고 코를 줘야 되니까 T죠. 그 다음에 눈. 눈은 어디 부위라고 할까? 눈밑. 눈밑. 보통 C존이라고 해요. 이 눈썹 뼈하고 눈밑하고 요 C 모양이죠. 이렇게 숫자로. 그래서 C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줘야 돼? 턱. 그래서 턱. 그래야 얼굴이 약간 달걀형처럼 갸름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은 어디를 줘야 돼? 쉐이딩. 코뼈. 턱. V존. 그렇죠. 코뼈. V존. 그렇죠. 네, 턱이 좀 갸름해 보여야 되죠. 무대에서는. 그 다음에 자, 아까 코 눈치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광대? 그렇지. 광대뼈를 그림자를 주면 약간 얼굴이 이제 갸름해 보이겠죠. 네. 턱하고 이 하관. 하관하고 광대뼈.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부위? 헤어라인? 그렇죠. 헤어라인 기본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작아 보여요. 특히 무대에서는. 그래서 광대뼈하고 턱 부위 수정한 다음에 노즈를 세워주시고 헤어라인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볼런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무대에서는. 어떤 색으로? 붉은색. 붉은색 무슨 컬러? 라이닝. 라이닝 컬러는 뭐냐면 색소가 있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색소가 다 있어요. 그리고 크림 타입이랑 끈적끈적하고 파운데이션이랑 잘 믹싱이 돼요. 그래서 이 라이닝 컬러는 워터 타입이 아닌 크림 타입인데 파운데이션하고 섞어가지고 쓰는데 이 붉은색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면 볼륨질을 할 수가 있고요. 브라운색 라이닝 컬러를 하면 쉐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 노즈, 브라운 쉐딩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눈두덩이. 눈두덩이 왜 할까? 브라운으로 눈두덩이까지 왜 쉐딩을 해줄까? 눈이 깊어 보이게. 그렇죠. 서양처럼 눈이 깊어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표현 여기까지 하면 눈썹과 눈이 들어가는데, 자, 눈에서 우리 이제 무대 메이크업에서 눈의 어떤 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두덩이? 눈두덩이인데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아이홀? 그렇죠. 아이홀. 홀. 홀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눈두덩이 밑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만져보세요. 뼈, 눈썹 뼈 밑에 이렇게 들어간 부위. 안 만지네? 나만 만지고. 어때요? 들어가고 눈썹 뼈 밑에가 들어갔죠? 거기가 아이홀이에요. 그 부분이 아이홀인데 대부분 이제 교수님처럼 나이가 들면 아이홀이 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모이스처라이저 팩터가 아주 빵빵해. 안 보이죠?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아이홀이. 보여?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대부분 여러분처럼 젊은 분들은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서 해보기도 하고, 왜냐면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 아이홀 위치가. 아이홀 위치를 잘못 잡으면 메이크업이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홀 위치를 잘 잡아서 눈썹 뼈 밑에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쑥 들어간 데가 만져져요. 그 부분에다 아이홀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자연스럽게 아이홀이 훅 눈이 꺼진 것처럼 잘 들어가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닝 컬러.
갈색 라인이 컬러로 선을 그려요. 그래서 아이홀 중심으로 진하게 해준 다음에 눈이 이렇게 쌍꺼풀, 아이홀을 잘 잡아놓으면 쌍꺼풀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눈이 더 이렇게 깊어 보이고 쑥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과장되어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홀 위에 공간에 아이홀 위에 공간하고 아이홀과 눈 사이 공간이 있어요. 아이홀은 갈색을 딱 선을 잡아놓아서 그레이드 시키지만 눈하고 아이홀하고 그 사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하이라이트를 주면 쌍꺼풀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른 다음에 끝부분에는 아이섀도우로 강조를 해보면 눈이 이렇게 굉장히 깊어 보이는 보여줘야 돼요. 사진으로. 지금 여기는 갈색으로 홀 잡은 거죠. 노즈랑. 그죠? 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지금 홀 잡은 데랑 아이라인 사이에 이 흰색, 여기. 여기에다가 흰색을 넣어서 눈이 마치 눈을 떴을 때 약간 쌍꺼풀 같이 보이죠? 쌍꺼풀처럼 보이게끔 흑발을 주는 게 좀 밑으로 내려가고 완성 촬영하고 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얼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 마치 약간 인위적으로 쌍꺼풀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콜 만들었는데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썹은 제가 지난 시간에 골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격 분장, 뭐 싸나운 사람은 위로 상승형으로, 자, 막 우울하거나 성격이 바보다 처진형으로, 그쵸? 근데 보통 기본 눈썹을 해줘요. 기본형에는. 그래서 눈썹은 얼굴형과 성격에 맞게 콤비 펜슬로 그려주고, 자, 무대용 속눈썹을 붙여야 돼. 왜 무대용 속눈썹일까? 일반 속눈썹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 메이크업 자체가 너무 진한데 일반 속눈썹을 해주면 그냥 자기 속눈썹처럼 보이고요. 이 무대 화장 때는 무대용 속눈썹, 아주 숱도 많고 길이도 좀 더 긴 거를 쓰셔야지 속눈썹 붙였나 보다 그 약간 인형같이 깜빡이는 느낌? 그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속눈썹 부위에 2mm 정도 굵게 그려줘요. 속눈썹도 진한데 아이라인을 얇게 그리면 안 보여요, 아이라인이. 굵게 그려주고 아이라인은 눈썹에 약간 강정을 두고 그린 다음에 콜라인 가운데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해서 쌍꺼풀 진 것처럼 보여주시고요. 입술 라인은 일반 메이크업처럼 요즘 많이 하는데 무대 분장도 그냥 요즘은 막 그라데이션에서 하긴 하더라고. 근데 원래 정통 무대 분장할 때 입술 라인은요 선을 그려요. 펜슬로 약간 각지게, 위에도 약간 각지게, 밑에도 약간 도톰하게 해서 1:1.618 이 환경별 딱 맞춰가지고 입술 라인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색을 채워 넣어요. 근데 워낙 요즘에 틴트가 강하고 색깔이 진하니까 그냥 무대 화장 하시는 분들도 그냥 대충 그냥 안에만 채우고 가장자리 그라데이션 해갖고 막 나가시고 그러는데 원래 정통 무대 분장은 입술 라인을 펜슬로 붉은색 입술 라인을 땁니다. 그게 정통이에요. 그리고 입술 양 옆에 흰색으로 해주는 거는 안에 있는 입술이 더 또렷하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술 라인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하얗게 따줘요. 그럼 입술이 더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부드러워져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볼은 아까 붉은색 라이닝 컬러를 해서 볼 터치를 줬지만 한 번 더 가루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볼 터치로 마무리하고 블러셔는 핑크나 또는 와인이나 이런 것들로 예쁘게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갈색 콤비 펜슬로 콧망울 인중 턱 밑에 여기 갈색 라이닝 펜슬로 콤비 펜슬이나 라이닝 컬러로 이렇게 쉐딩을 줘서
그래서 워낙에 이제 가시거리가 먼 대극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메이크업을 해줘야 코가 도드라지고 턱이 보이고 인중도 입술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컴팩트 펜슬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자, 그래서 완성된 사진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러스트레이션 했을 때는 이런 모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실기 들어갈게요.